우리가 몰랐던 전투죠. 교두보 작전. 네, 부산 교두보 작전입니다. 완전 다 아빠가. 요즘 보세요. 여기 보면 이게 8월 9월이거든요. 네. 요것만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. 저 금세입니다. 두 달 세 달 만에 진짜 이렇게. 여기 부산이 피란스토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굳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? 다른 도시. 아,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쪽에서 좀 제안을 한 부분도 있어요. 그 이유. 안전하게? 첫 번째, 안전하죠. 부산이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로 가장 먼저 항구가 개항한 곳이거든요. 그러니까 항구가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유엔군의 물자랄지 어떤 군인들이 부산항으로 들어오기도 좋고. 맞아요. 예. 그리고 또 부산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역습을 가하기도 좋으니 부산으로 가자라고 해서 부산으로 이제 피난 수도를 정하게 된 거죠. 근데 이때 우리는 최대한 이제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. 왜냐하면 요 9월 15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렇게 유엔군이 돌아서 적의 허리를 끊는 인천 상륙 작전이 9월 15일이거든요. 네.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치열한 전투가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유명한 이게 낙동강 전투예요. 맞아. 마산에서 이렇게 해서 대구 경주 라인 이렇게 네. 라인으로 우리가 잘 막아낸 거죠. 네. 이게 부산 교두보 작전이고 낙동강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지가 모른단 말이에요. 벌써 미지고 내려. 아, 그럴 수 네. 있죠. 그래서 이때 우리가 치열하게 북한군을 막아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그 기적적인 승리. 전쟁을 반전으로 이끄는 그런 승리를 이끌 수 있었다. 자, 이제 서울을 찾습니다. 네, 파죽지세입니다. 네, 928 서울수복. 네. 태극기 같다. 자, 그리고 여기는 저 지금 38도선을 돌파하고 있죠.